밭에다가 퇴비 땅 뒤집기 전에 퇴비 앞에다가 앞에 좀 조금 뿌리고 오늘 내일 뿌리려고 이렇게 갖다 놨어요. 구르마로 움직여 갖고 앞에다가 이제 다 퇴비 뿌려놓고 비 조금 오면은 이제 한번 삽질을 해서 한번 쫙 파서 뒤집어 놓고 농사 지을 준비 이제 하려고 이렇게 배치해 놓고 내일 이제 뿌리고 비 한번 와야지 얘네들이 이제 밭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제 있으면은 한번 뒤집어야죠. 어저께 주문해서 이렇게 많이 TV도 정해놨어요. 요거는 요거 앞쪽에 이제 앞에다가 나중에 뿌리 갖다 놔야죠. 갖다 놓고 이제 저 앞에도 좀 뿌리고 그랬어요. 저 앞에 맨 끝에는 좀 뿌리고 파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. 예. 날이 지금 저물어서 6시가 이제 다 돼가네요. 저기 석양이 저 앞에도 치죠. 바람이 좀 살랑살랑 불어요.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인데 내일이면 벌써 이제 3월달이 됩니다. 옆에 이제 밭도 한번 쭉 이렇게 정리하고 농사 지을 준비를 이제 지금부터 슬슬 해나갑니다.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한번 뒤집어야 돼요. 여기는 한번 파서 이렇게 뒤집어갖고 이렇게 테이프 뿌려놓은 다음에 앞에 한 칸에 이렇게 한번 삽으로 파서 뒤집어 놨어요. 요것도 이제 비 한번 오고 나면 여기도 한번 더 파야 돼요. 저 앞쪽으로 또 지금 앞에다 쫙 뿌려놓고 저기 맨 끝에는 콩이나 또 오이나 또 심어야 될 것 같아요. 작년에 잘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준비해 놓고 이제 저녁 먹으러 들어갑니다. 석양이 노을이 저기 앞에 화면상에 잘 나올지 모르겠네. 저 앞으로 지금 지고 있어요. 예, 춘삼월이 네, 내일이면 춘삼월입니다. 또 올해도 2월달이 금방 후딱 갔네요. 예, 3월달부터 이제 슬슬 또 움직여야죠.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또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. 겨울도 이제 마지막 남은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목 감기가 지금 걸려서 며칠 고생하고 있어요. 건강 조심하시고 요새 이렇게 살랑살랑 꽃샘추위 때 감기들 많이 걸리니까 항상 건강 조심하시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. 다음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